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뭔가 2023년 트렌드는 뭔가 편안함이 물씬 느껴지는 캐주얼룩이 좀 대세인 것 같은데요. 데님, 뭐 카고 팬츠도 좋지만 클래식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입기 좋은 치노 팬츠를 전 하나쯤은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기본템으로 입기 좋을 담백한 스타일에서부터 포인트 디테일이 있는 치노 팬츠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제가 골라온 치노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노은의 스트레이트 치노 팬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약간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코튼 특유의 그 구김이 있는데 여러분 치노 팬츠 막 빡빡하게 다려 입으실 필요 없어요. 뭔가 그 자연스러운 구김까지 매력인 치노 팬츠. 얼마나 입기 편해. 치노 팬츠치고 얇은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이 팬츠는 여름까지도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을 정도의 루즈함에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면서 밑단은 살짝 좁아지는 그리고 기장감이 길어서 살짝 곱창지는 그 실루엣마저도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곱창짐이 싫다 하신다면 과감하게 수선해주세요. 허리에는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어서 살짝 아쉬울 수 있는 허리 사이즈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이 크림 컬러에 가까운 라이트 그레이 컬러감이 화사하게 봄 시즌에 남친 룩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이런 깔끔한 핏의 치노 팬츠는 국밥템처럼 클래식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치노팬츠 면팬츠가 익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님 코디랑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데님도 면이거든. 라이트 그레이 밝은 컬러감이니만큼 파스텔 계열의 셔츠 활용하시는 룩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치노팬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클래식하게도 소화 가능합니다. Stalkers. 다음은 같은 브랜드 노은의 와이드 테이퍼드 치노 팬츠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과 두께감은 거의 동일해서 시원하고 쾌적한 터치감에 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어요. 살짝 곱창지는 기장감과 밑단에 갈수록 좀 좁아지는 실루엣으로 앞서 보신 제품이 깔끔했다면 얘는 조금 더 맞는 느낌. 마찬가지로 허리 사이드 어저스트 디테일이 있어서 허리 조절은 편리합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요런 팬츠는 저는 기본적으로 블랙 하나는 갖고 있으면 진짜 국밥템. 하지만 다른 컬러웨이도 보시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이지만 그래도 깔끔 담백한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팬츠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그냥 니트 아이템 하나만 툭 걸쳐주셔도 매력적이고요. 혹은 아직 봄 자켓을 뽕을 못 뺐어 하시는 분들은 얇은 니트에 자켓 활용하셔서 치노 팬츠랑 매칭해주면 깔끔합니다. Stalkers. 다음은 주황 무의 오피서 치노 팬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매트하면서 야들 유연 부드러운 터치감에 13온즈로 적당한 두께감의 치노 팬츠예요.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루즈하고 와이드하고 툭 떨어지는 팬츠로 기장감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나와서 곱창지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밀리터리 오피스 치노 팬츠 복각 제품으로 그 여기 오른쪽 허리 밑에 이렇게 미니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이 디테일이 여기다 뭘 넣고 다니면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매니저의 마술 교실. 빛은 필수죠. 가위가 있었네요. 이건 키미 신발? 이건 귀한의 두 가지 컬러웨이로 베이지 컬러 좀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베이지 컬러 실물이 궁금했는데 사진보다 노란기가 덜해서 평상시 입기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적당히 갖춘 느낌을 줄 수 있는 치노 팬츠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여유롭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측 한번 확인하시되 저는 한 사이즈 다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통이 좀 여유로운 치노 팬츠는 꾸러기 느낌으로 티셔츠 하나를 이렇게 딱 걸쳐주셔도 예쁘고요. 캐주얼하게 혹은 여러분들의 맨투맨 후드, 스웻류랑 얹어주셔도 예쁘니까 많이들 활용해주세요. 데님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치노 팬츠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 Stalkers.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어반 치노 팬츠입니다. 코튼 폴리온방으로 매끈하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얇은 두께감이라서 원단감 터치감도 시원한데 뭐 여름까지도 활용 가능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고 적당히 롱한 기장감이라서 곱창지게 연출 가능합니다. 앞쪽으로 턱을 하나 잡아줘서 적당히 풍성한 실루엣. 요것도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예쁘게 나오거든. 사이드로 곡선 형태의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주는데 이게 실루엣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치노 팬츠에 잘 없는 독특한 디테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허벅지 부분 양쪽으로 플랩 디테일 있고 후면 허리 라인에도 플랩 디테일이 있어서 과하지 않지만 포인트로 주기 좋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진짜 좋았던 건 이런 롱한 기장감의 팬츠. 밑단에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또 내가 이제 질질 안 끌고 다니고 신발에 잘 걸칠 수 있잖아.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활용도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는 블랙이 좋다 싶었어요. 독특하고 좀 유니크한 치노 팬츠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테일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그냥 루즈한 느낌의 셔츠 소매 걷어 올려가지고 입어주면은 치노 팬츠랑 셔츠 궁합 굉장히 좋다. 코튼 앤 코튼. 소재감도 안정감이 있다. 아니면 절개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준 만큼 조금 힙함 있죠? 그 힙함 한 스푼 정도 룩? 좀 화려한 색감의 뭐 니트 가디건이라든지 프린팅 티셔츠 활용해도 예쁠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서피스 에디션의 체인 인브로이더드 팬츠입니다. 코튼 폴리 소재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아주 은은한 광택감이랄까요?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분해나요. 어느 정도 얇은 편이라서 지금 시즌 쾌적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빳빳하다기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이었습니다. 적당히 루즈하게 떨어지고 적당히 곱창지는 실루엣도 굉장히 편안해 보여서 좋았어요. 하지만 이 팬츠를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옆쪽에 이렇게 체인 느낌으로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뭐 체인이 힙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 자수 디테일을 보시면 뭔가 에스닉한 무드도 있고 이게 참 묘하더라고.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전 이 브라운 실물 컬러가 너무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붉은기 약간 돌아주는 브라운 컬러감에 그레이가 좀 들어간 색깔이라서 오묘한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치노 팬츠는 힙하게 연출하면 힙하게도 연출 가능할 것 같고 뭔가 아이템의 유니크한 포인트 디테일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려봅니다. 저희 모델 FT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도 뭔가 힙한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힙하게 연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에스닉한 자수잖아요, 여러분. 그냥 셔츠 롤업해서 걷어올려. 하지만 좀 셔츠가 루즈하면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얇은 니트에 자켓, 그리고 막 스니커즈 이런 거 매칭하셔서 조금은 힙한, 너무 과하지 않은 힙한 룩에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마지막은 비어디드 키드의 페인트 코튼 실루엣 팬츠입니다. 코튼백 트윌 원단으로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원단감이 마음에 들었고 적당한 두께감으로 봄, 가을, 겨울 계속 활용하시기 좋을 원단감이에요. 앞서 추천드렸던 제품들의 기장감이 좀 너무 길었다 하신다면 이 팬츠 추천드리는데요. 앞쪽으로 턱이 하나 길게 잡혀있어서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을 만들어주되 밑단으로 갈수록 테이퍼드 핏으로 떨어지고 기장감이 적당합니다. 게다가 허리 뒷부분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해. 제가 워낙 비어디드 코튼 팬츠는 자주 코디해서 활용하는데 이 제품 추천은 당연히 허벅지에 뿌려진 저 페인트 디테일. 아시죠? 뭔가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입은 작업복, 아티스트분들이 입는 작업복이 막 대충 이렇게 페인트가 묻어있는데 그게 감성적인 거.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한 페인트 뿌림. 항상 적당한 게 참 어려운 건데 참 적당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치노 팬츠는 있다. 나 이런 페인트 감성, 아티스트 감성 맛보고 싶다. 추천드려볼게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페인팅 포인트가 들어간 이 팬츠는 이 포인트를 살리면서 코디하려면 담백하게 흰 셔츠, 흰 티셔츠에 뭐 가디건 정도? 코디하면 바지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키미 옷장으로 갑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남자 옷장 기본템으로 하나쯤 넣어도 좋을 치노 팬츠 좀 다양한 스타일로 추천드려봤는데요. 치노 팬츠라는 게 슬랙스와 데님 그 중간선에서 클래식 포멀하게도 또 캐주얼하게도 활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진짜 꼭 하나쯤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보면 진짜 편해. 자, 이렇게 다양한 제품 추천을 드렸으니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로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뭐 한 아이템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옷장을 풍성하게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은 기본으로 입으면 좋을 스타일. 오늘은 기본으로 입으시면 오늘은 기본으로 에이!